아, 이제 되네요. 자, 로만 토토르 2입니다. 봅시다. 아, 정말 메이저 백션 하기 싫은데, 저건 언젠가는 끝을 볼 거고. 잠깐만요. 인코딩 과부하가 왜 뜨냐, 씨발. 아무튼 언젠간 끝을 볼 거고, 그래서 뭘할 거냐면 오늘은, 이벤 지난번에 그, 사바 해달라 그랬는데, 사바 한번 해봅시다. 자, 문명화된 세계의 가장자리에 살면서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사막의 사람들은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살아남도록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지역에서 그저 대처하는 정도가 아니라 번창하고 번성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독창성은 새로운 관계법을 탄생시켰고, 그들의 끈질긴 정신은 그들을 고대 세계의 가장 뛰어난 무역상, 두려움이 없는 전사, 전문적인 선원, 영리한 공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아라비아 남부 사람들이 잘 나갔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빨아주고 헐어주고 막 쑤셔주고 이러는 거는 질질 싸게 만드는 거는 이거 그것 때문입니다. DLC 백션이라서 그렇습니다. 캠페인 맵에서 안 그래도 사바 아니면은 쿠시, 나바티아 이런 새끼들 커지는 거 보면 볼 때마다 개빡치는데, 팩션 소개도 보니까 X같네요. 그러니까 자, 사바 왕국은 아라비아 남부에 있는 그거예요. 자, 왕국이었어요. 사바 왕국은 아라비아 남부의 거친 땅에 자리하고 있지만, 이 살기 힘든 환경도 이 지역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은 댐을 짓고 새로운 관계 농법을 개발하며 이 메마른 지역에서 희박한 물을 관리하는 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사바인은 또 항해에 매우 능숙하며 홍해 해안에 걸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주 좋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바의 부와 이익을 가져다 두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수익성 좋은 유향과 물약 무역입니다. 물약은 식물일걸요, 이게? 자, 아무튼 사바는 상인의 나라이자 농부와 기술자의 나라이며, 따라서 타고난 전선아니며 무역로와 상단의 보호를 용병에게 의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들은 굉장히 끈기 있고 강인한 민족이며, 그들의 위대한 수도 마리브를 감히 위협하는 자에게는 가공할 적수가 됩니다. 사바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바다로만 접근 가능한 남쪽과 서쪽 국경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사바는 항해 지식이 풍부하니 에티오피아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의 민족들과 맺은 좋은 무역 관계는 잘 지키는 편이 현명할 것입니다. 대신 실크로드를 통해 사바 영토를 지나는 향료 무역을 완전 독점해서 지역의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사막에서 전투, 이건 뭐 의미 없는 그거고요. 그 영구 속도 7% 올라가는 거, 이건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느리단 거죠, 이거는. 정병 군대 용병 유지비가 4분의 3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무역 협정이랑 관세 수익, 이거는 저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수치네요. 전 어차피 그안할 거니까. 전 어차피 이제 무역 안 맺을 거니까 금방 깨지지 뭐. 봅시다. 이번엔 약탈 조건 없죠. 약탈 조건 없습니다. 자, 사바 왕국입니다. The children of Almaca. We don't seek to rob others of their riches because we grow our own. 자, 이거는 보고하죠. Centuries ago, our engineers built the great dam, and we have since turned the desert into a garden. Over the years, we have learned to live and trade with our neighbors to the north. But there are also those, such as the Gerea to the northeast,
whose greed and envy might force us into an unwanted war. Under the circumstances, it would be wise to seek the alliance of the friendly Maskat to the east, and try to expand our trade operation to the west. 자, 그렇답니다. 일단 요부터 올리죠. 처음부터 마리부하고 요 다이몬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로마 초에 사막 DLC가 생기기 전에는 빙신 DLC가 생기기 전에는 요 지역에 힘야르가 아마 있었을걸요? 아마 힘야르가 여기 있었나? 그랬을 거야. 아무튼 좀 옛날하고 판도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사바왕국이라는 팩션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요 지역에는 이제 쿠시 대신에 이제 블레미스라는 세력이 있었고 아무튼 그랬었었는데 다 부족입니다. 그런데 병신 DLC가 생기고 나서부터 나오고 나서부터는 나바테아라는 나라도 없었고 옛날엔 아 있었나? 있었는데 조금 했나 그랬고 그 요 지역을 이제 사바왕국이 갖고 있게 되고 그리고 중근동을 대체로 다 나바테아가 통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쿠시가 먹고요. DLC 팩션들을 졸라 세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AI 팩션들이 이걸 버티지를 못하는 거지. 기원전 300년에 기원전 300년 200년쯤 되는 시대에 이집트가 씨발 그 이 흑인 새끼들한테 먹힌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이 게임에서 일어나니까 내가 그래서 사막 팩션 이거 이런 거 볼 때마다 내가 졸라 짜증나는 거야. 꼴 보기 싫고. 아무튼 좋은 말을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자 일단 한번 그 뭘 할지 한번 봅시다. 테일러님 안녕하세요. 보자. 1티어짜리는 그냥 뭐 병신군대고요. 2티어짜리 한번 보죠. 사바 건병대라는 게 있네요. 요게 자전 돌릴만 하네요. 조금 약해 보여도 아무튼 2티어면 나쁘지 않죠. 3티어의 귀족 공병대인데 일반 아라비아 팩션들은 요게 없습니다. 2티어 여기 없어가지고 3티어까지 가서 요거를 뽑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퀴드리인가로 할 때 이제 요 귀족 공병대 뽑아가지고 세계정복을 했었죠. 이건 얘들 고유 유닛인데 저는 관심 없고 사바 새끼들이 뭘 뽑든 뭐 내가 알바 뭡니까 그죠? 자 그래서 2티어짜리 요거를 뽑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뭐 다 뒤졌니? 아 다 뒤졌나 보구나. 아무튼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것도 정당이 처음부터 두 개네요? 병신 새끼들인가? 왜 정당이 두 개죠? 이 나중에 씨발 정당 세 개 되고 네 개 되고 이지라는 거 아니겠죠? 야심가. 아. 폐쇄주의자. 아, 애국자다. 야, 이거는 그냥 재시작하자. 게임 재시작하고 정당들이라고 저게 이제 뭐냐면은 반역자 새끼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던 그 하나의 새끼들하고 비슷한 놈들이거든. 근데 저 새끼들 특성이 골 때리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통제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지? 애국자 저게 진짜 쓰레기 같은 특성이에요. 그게 우리 영토에 적군 군대가 있으면은 그걸로 충성도가 깎이는데 빙신 새끼들이 애국자 하면은 가서 지들이 잡아야지 그거를 왜 충성도만 깎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게 누적되고 하면은 이게 답이 없기 때문에 폐쇄주의자. 아 이거 좀 아까보다 낫네요. 이렇게 하자. 애국자는 아니다. 네, 지금까지 애국자를 많이 봐왔었었는데 애국자 정당이 생기고 나서 내가 좋은 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얘들은 일단 한번 무스카트 쪽으로 가봅니다. 시작하자마자. 아, 참 잠깐만. 보병은 이렇고 기병은 뭐 있을까요? 기병도 괜찮은 거 있나? 기병은 올라가면 좋네. 야, 이쓰고 다 있네. DLC 팩션이라고 이렇게 코러스 상나무 새끼들이 줄 거하고 안 줄 걸 다 줬네. 이 아라비아 기병들이 뭐 이렇게 좋아요? 방어구가 낫구나. 아무튼 내가 그 원래 그 세가의 이제 CA죠. CA의 DLC 정책을 내가 되게 많이 싫어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 게임하면서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별로 저는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뭐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만 좋아하시고 저는, 저한테는 좋아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 게임을 하면 계속 욕을 할 거고. 요 방제에 이제 그 의미가 되게 잘 드러나 있는데, 제 생각이 되게 잘 들어 있는데, 내가 일본이란 말을 보통 긍정적으로 쓰지 않거든. 아무튼 그런 거지 뭐. 아틸라 폭포 팩션은 낫다고? 아틸라 자체가 이 쓰레기보다는 훨씬 나은 게임인데 어떻게 이게 나을 수가 있냐? 말이 되는 소리라, 말이 되는 소리를. 자, 턴 넘깁니다. 일단은 우리는 이 마스카트 이거를 먹어야 됩니다. 로마2는 아틸라의 발톱 찌끄레기만큼도 못 따라가는 게임이에요. 정말로. 내 친구들은 무스카트로 갑니다. 마침 군대가 있으니까 지금 가는 겁니다. 자, 턴 넘기고요. 내가 그 방송하면서 욕을 하지만은 그걸 지금 내가 로마2 하는 것만큼 많이 한 적은 아마 없을 거야. 이렇게 많이 한 적은 아마 없지 싶다. 아니, 시작부터 전쟁할 수 있으면 전쟁해야지. 왜 아냐? 4,000원. 진짜 모르겠네. 일단 여기 저장 하나 해놓읍시다. 로마원은 내 욕을 많이 안 했어. 그 정도면 욕 안 한 거야. 로마1은 물론 짜증나는 점들이 많았지만은 로마2에 비하면은 로마1은 잘 맞는 게임이에요. 사바에 왜 기근이니? 아! 아이고, 등신도 아니고 내가. 예, 왕이죠. 우리는 색깔이 그냥 이거네. 색깔이 왜 이씨발 계속 이런 색이야. 자, 그래서 무스카츠가 망했습니다. 물론 요 용병들은 다 해산하고요.
자, 일단 요거 한번 요쪽으로 한번 가보죠. 턴 넘기죠. 웰컴 프렌드. 웰컴. 트레이드 컴 마이 프렌드. 젤레 코스는 아직 내전이 안 터진 모양입니다. 자, 턴 넘길 거예요. 자, 턴 넘기고요. 일단 게라로도 일단 한번 올라가 봅니다. 일단 일단 올라가 봅니다. 자, 턴 넘깁니다. 게라는 학구해 주면 좋지. 게라가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13보다는 되는데 이걸 용병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도박을 해볼까? 아님 뒤로 물릴까? 얘는 뭐 여기쯤 배치해둔 될 것 같고요. 지금 쟤들이 병종이 저급 병종밖에 없습니다. 저기 전쟁 걸고요. 저기 군대 모집하고. 뛰 나왔구나. 이거는 못 이기네. 이건 한번 해봅시다. 해보고 이건 한번 해보죠. 이거는 20분 질질 끌어도 됩니다. 얘들이 지금 다른 건 안 중요하고 저 기병이 중요해요. 기병.
혹시 빙신들 이거 파르티안샷 못하냐? 나는 그래도 공기병인데 파르티안샷을 못하니? 저기 씨발 공기병인지 병신인지 모르겠다. 제 생각엔 병신인 것 같아요. 전투가 신기하게 돌아가네. 범죄 안녕? 잘 기억구요. 2티어에 있던데 왜? 2티어에 그래도 돌릴만한 애가 있던데. 아니 이건 내가 뽑은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거야 전부터. Is that all, my lord? 저기서 우리 친구들을 낚았습니다. At your command. On the move, my lord. Ready for orders. Ready for battle.
Lay siege to the settlement! Let them cower before our might!자, 게르라 먹었습니다. 용병 마리브근이대? 얘 말이가. 가격이 싸네? 생각보다 싸네? 자, 이제 게르라를 점령했습니다. 쟤는 진짜로 한번 니 말처럼 고용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 호플리 타입보다 좀 비싸고. 자, 일단은 턴을 넘깁니다. 이 정도면은 출발이 나쁘진 않네요. 평화의 수호자라고? 평화의 수호자 특징 이름이 평화의 수호자야? 나폴레옹 프랑스군이 낙오되면은 뒤에서 강간하면서 엉덩이를 따먹었던 새끼들이 평화의 수호자라고 지금 자칭한다고? 개 씹소리를 하고 있네. 자, 턴 넘깁시다. 드랑기 하나 왜 저래 크죠? Do not want trade with you, and my master takes note of their undoubted expertise. I am here, then. No. 네, 고려할게. 자, 턴을 넘깁시다. And our people will give thanks to the gods for this refusal of your thanks, tank rubbish. 퀴드리족이 셀리오코스한테 망했고요. 셀리오코스가 기세가 좋네요. 그래, 내가 아까 봤던 게 사바 건병대 얘들이거든? 2티어짜리 얘들. 얘들 말고는 2티어 밑에서 나온 애들이 없어. 쓸만한 애들이. 난 쟤라도 쓸려 그래. 네.
기근이라고요? 아! 아하! 미안합니다. 이거는 로드 할게요. 내가 그... 저거 저 뭐예요? 어항을 그걸로 바꿨거든? 그러면서 기근이 생기네. 내가 멍청하게 생각했네. 자, 저게 없으면 우리가 지금 식량이 없습니다. 자, 턴 넘기고요. 근데 그 네가 얘기하는 거는 그 캐러밴 교육소 3티어 올려야 되잖아. 형이 그런 걸 올리겠나? 일단 내가 그건 이따 진행하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 자, 바로 전에 플레이했던 보이가 망했다네요. 마인하고 셀리코스가 전쟁을 한다고 하고요. 우리는 지금 북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님 생각해보면 서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쪽으로 가서 저 누구냐? 그 에티오피아를 먹고 이제 북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지 말까? 여기를 먹으면 내가 좋은 게 이제 이쪽은 이제 그게 없어지잖아. 사각지대가 없잖아. 아, 이쪽은 완전히 사각이잖아.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없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쳐들어올 그게 없으니까. 내 생각은 그런데 생각난 김에 가보죠. 홍해로 갑니다. 야, 저기 나중에는 좋겠는데? 지금은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데? 자, 영상 끊고요.